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건 민주당이 가장 걱정되는 게 올드보이들의 귀환 뭐 그럼 이런 얘기를 이거는 네. 어제 사회자께서 얘기하시면 얘기할라 그랬는데 얘기를 안 아, 네. 안 그래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공천 얘기하시면서 2024 총선 이야기를 네. 하면서 이제 나오려고 했습니다. 네, 이 올드보이들의 귀환 이게 과연 현명한 것인지 물론 어르신들이 경륜과 이 정치 리더십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은 급변하고 그렇죠. 있고 이 지구촌은 급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급변하는 이 지구촌에 편승하지를 못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 새로운 리더들한테 이 발굴하고 또 참신한 인재들한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이거야말로 정당의 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거야말로 승리하는 민주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이 승리하는 민주당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연구를 또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이 민주당, 이번 또 이정근 게이트로 불리고 있죠. 네, 이정근 네, 네.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돈봉투 게이트로 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송영길 전 의원이 어제였죠. 네. 먼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진 출석. 그런데 네, 자진 출퇴했죠. 네. 검찰에서는 돌아가라. 아니 이 파리에 묵었을 때는 네. 뭐 빨리 와서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어? 우회적으로 하더니 막상 들어오니까 또 돌아가라고. 네. 뭐야 도대체가? 에? 나를 구속시켜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 이 사실 이 녹취록 공개로 인해 가지고 이번 사건을 둘러싼 피의 사실 공표가 좀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이 소위 정치적 기획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간 끌기로 의혹을 불릴 것이 아니라 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송영길 전 대표께서 프랑스에서 귀국했고 또 어제 검찰에 자진 출두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또한 뭐 자체 조사하는 것은 지금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체 조사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선 향후 대응 방향을 좀 결정하기로 한 만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자세로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또 제가 여기 방송 출연하기 전에 알아보니까 이성만 의원께서 이번에 녹취록 공개 등에 나오셨었죠. 네, 윤관석 예, 의원도 함께 나오셨죠. 예, 그럼 두 분이 나오셨었는데 예, 탈당하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하신 건지 한 분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앞으로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의 대응 전략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라면은 아마 국민들은 더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생각되고요. 올해 사자성어가 압수수색 같아요. 압수수색, 네. 네. 그렇지 않으면 구속수사고.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 실질적으로 경제인들도 그렇고, 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상대당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특끌만한 허점이라도 좀 찾아내가지고 압수수색 하려고 그러고 또 별건 수사를 통해가지고 또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못된 것은 충분히 민주당도 반성해야 되겠죠. 그렇죠. 반성했을 때 국민들이 다시 한번 민주당을 믿어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반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이 압수수색의 방향, 이 야당을 향해서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예. 여당과 정부 인사들, 특히나 자신의 가족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예. 보시면 좀 어떠세요, 의원님은? 참담하죠. 예, 참담하고요. 실질적으로 전 이재명 당대표나 주변 압수수색은 뭐 진짜 몇백 번씩 이루어지는 반면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라든지 이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인물들은 구속되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도
단 한 번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과연 정의 앞에 검찰은 정의가 바로 서 있는지, 이 검찰이 실질적으로 이 정권이 만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참 걱정이에요. 지금 건불 10년이라 그랬는데 하모 11호 이 성어가 생각나는데 오래가지 않거든요. 과연 검찰이 중심을 잡고 이 실질적으로 검찰들이 본인들이 정의 앞에 올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검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믿었던 검찰은 굉장히 공정하고 법으로 국민을 수호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고 나서의 검찰의 모습을 보면 아 이렇게까지 검찰 편파적이었나? 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안타깝죠. 사실 검찰이 한쪽으로 편향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부터라도 이 중심을 잡고 국민 앞에 좀 공정과 상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검찰 본연의 자세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진짜 정의롭게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기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는 건 진짜 이 무도한 정권이잖아요. 무도하죠. 정말 윤석열 정권의 또 가장 다른 점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직진만 해요. 그냥 오로지 멈추지 못하는 폭주기관차라고 할까? 이 실질적으로 그냥 주변을 둘러보질 않아요. 네. 이 59분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실질적으로 장관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은 장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통령은 그야말로 한 시간을 회의를 하면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59분 본인이 다 얘기하고 그러면 건의사항이 있어도 건의사항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러한 것들은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좀 국무총리나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이 좀 직원을 하든지 비서실장들이 직원을 해서 이 장관들이 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리더가 좀 고민을 해가지고 이 판단을 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본인이 다 얘기하고 나면은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아니야. 아 무슨 이게 무슨 설국열차도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차인가요? 네. 이 말이 안 되죠. 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폭정을 저지르면 사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가 더 치열해야 된다라는 많은 국민들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 지금 새로 선출된 지도부 특히 태영호 의원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태영호 의원 공천 개입 논란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사실 이 공천 개입 논란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녹취록과 함께 음성이 담겼는데 이게 결국엔 반헌법적으로 대통령의 직접적 당무 개입 탄핵 사유 아닌가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회의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또 삼권 분립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실의 참모인 정무수석이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이 겁박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졌고 현 정부가 아 대통령실 얘기를 잘 들어야 너희들 공천권 이상 없다.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작은 토라도 달면 너네 공천권 박탈하겠다. 박탈하겠다. 뭐 이런 네. 어디가 아니겠어요?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여야 협치를 조정하는 것이 사실은 정무수석의 역할이거든요. 네. 여당과 정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정무수석이 필요한데 아니 야당 대표는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네. 여당의 최고위원이 일본에 대해서 발언한 걸 가지고서는
겁박을 한다. 있을 수 없죠. 물론 태영호 의원 자체는 그런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은 했지만은 이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뭐 또 원내대표는 그건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지 그런 일 아니라고 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애들로 좀 포장을 하는데 본연의 역할과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대려 여당의 국회의원을 윽박지르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극명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원칙이 무엇인지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이 책을 좀 한번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이 굉장히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심각하죠. 직접 이진봉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었죠. 네. 공천에 관련돼서 민주당이 한일 관계로 대통령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왜 없냐. 당신 최고위원으로 마이크를 자랑하면 공천 문제 신경 쓸 필요도 없다라는 녹취록이 직접 나왔습니다. 직접 나온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완전 부인하는 거고요. 이 야당의 이정근 녹취록은 진실이고 본인들한테서 나온 녹취록은 가짜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님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SNS 계정에 올라온 거 보면 이게 사실이라면 수사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맞거든요. 김웅 의원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요. 대통령실에서 사과해야죠.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미덕도 보여야 되는데 뭘 잘못하면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고서는 국민들은 전부 다 피의자로 보고 이게 과연 정부가 있기는 한지 참 참담하죠. 참담해.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정부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크고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만 그럴까요? 아니죠. 모든 국민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렇게 당무 개입을 직접적으로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에서 탄핵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 야당에서의 여론 탄핵 실질적으로 어려울까요?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좀 굶다 보면 스스로 얘기 나오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200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이 역풍 맞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 실질적으로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고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도 촛불 민심들이 계속해서 네. 들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국민은 항상 옳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다 보면은 잘못된 이 정부 버르장머리를 고칠 것이고 또 회초리를 들을 것이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국민이 항상 옳았다라는 의원님 말씀처럼 네. 우리나라 국민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 정말 항상 바른 선택을 해왔고 나라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위대하다라고 세계에서 또 평가를 그렇죠.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사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 원조를 줄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고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재외동포들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겸 이 재외동포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외동포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이래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코리아 하면 최고라고 많이들 치켜세웠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한다. 그렇죠. 그만큼 이 외교가 중요한데 국내에서 정치를 잘못한 것은 바로잡아 나가기가 어찌됐던 손실은 있지만 바로잡아 나갈 수 있지만 외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30년, 40년 평생 싸운 이 외교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그래서 이제 실용외교 하는 건데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보다 이 외국에서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재외동포나 이런 분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훨씬 심각하죠.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러시아나 또 이 중국 쪽으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번 외교 참사로 인해 가지고 걱정이 너무 크시죠. 큰 산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도 참 걱정인 게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이분들께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데 이 실질적으로 외교를 망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정부가 잘못하면 완전 야당인 다수당인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더 많은 토론회 하고 국민들하고 이 소통을 해가지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네. 윤석열 대통령 그 워딩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 이제는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구나 생각했어요. 일본에 가서 기시다 총리 만나고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면서 이분이 나라를 팔아먹는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국민을 볼모로 해가지고 경제 안보 다 무너뜨리는 대통령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흑자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이 G7에서 G5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격 또 경제 외교 이게 모든 것이 실추되고 있거든요.